안녕하세요. 기획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저 앉지도 않았는데 막 혼자 일부러 급하게 앉으라. 급하게 안 나. 천천히 안 나. 네, 확인하려고 했더니 역시 천천히 안 나. 어? 탐정이 된 과학자들이네요. 예. 예. 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네, 네. 이건 뭐 거의 그 교재에도 많이 하고 예. 예, 소개도 많이 된 책이고. 예. 예. 되게 재밌는 책 아니야 이거?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저 이것도 요새는 이제 책을 거의 100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거는 좀 안 한 것, 안 했던 것 같아요. 섬찟한데 섬찟한데 왜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레토릭이 아니라 뭐였더라? 아, 우리가 레토릭을 했나요? 레토릭 했죠. 예. 예, 최근에 레토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당연히 했다고 생각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안 했던데요. 뭔데요? 아,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 그거 기억도 안 나. 이 책은 안 한 거예요, 우리? 예, 예, 저희 안 했어요. 이런 게 막 했다는 생각이 안 나. 이제는 뭐 웬만한 책을 보면, 아, 우리 다 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봐. 탐정이 된 과학자들 이걸 안 했군요, 우리가. 네. 왜 이런 걸 안 했지? 미리미리 그냥 해놨으면 편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하루에 두 편 찍을 수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몇 세까지 됐어요, 이건? 글쎄요, 이건 몇 세까지 거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네. 기관에서 이렇게 추천 도서로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의외로 2015년이네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한 거는 오래됐고, 예, 우리는 오랫동안 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많은 곳에서 읽고 예. 있는 책이긴 해요. 그래서 10세. 약간 어떤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책 좀 읽는다 싶은 학생들한테는 좀 별로 새롭지 않은 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을걸요. 책이 늘 새로워요. 예. 예,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책은 제가 그 왜 저희 목록 있잖아요. 예. 저희 목록이라는 건 네. 저희가 강의할 때 쓰는 목록을 예. 이거를 강의할 때 쓰는 목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했나? 그러고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찾다가 보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방송 그러니까 여기 녹음을 뭐 방송을 해야 될 책이 있고 어떤 책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책들도 있긴 한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읽어내는 방식을 조금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다룰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생님의 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책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거는 사실은 그 뭐 팟캐스트에서 소개하는 것 자체는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래도 뭐 읽혀도 되지 않나요? 많이? 굉장히 많이 읽고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금방 보더라고요. 예, 되게 재밌어요. 모르겠어. 이게 재밌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의 반응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읽으라고 그래서 쌤 이런 애들은 없었어요. 그렇지. 그런 애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없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뭐예요라는 말만 안 나오면은 괜찮은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책마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막 어떤 애들은 막 너무 재밌게 읽었다. 그럼 둘이 와서 얘기하는데. 어떤 애는 너무 재밌게 읽었다. 그리고 어떤 애는 그거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호불호가 갈리긴 한데 이 책도 없어. 아마 그런 학생이 있긴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긴 있을 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욕을 했던 책은 아니에요. 드물어요. 이걸 힘들어하는 애는 그냥 모든 책을 힘들어할 수 있는 아이니까. 에이, 그건 좀 그렇고. 별로 못 봤다.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이걸 제안을 해가지고 뭐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를 별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예. 출판사가 다른? 예. 어떤 출판사죠? 이게? 다른 출판사죠? 예. 오늘 웬일이야? 아니.
혀가 다 나왔어. 네, 혀는 다 나왔습니다. 자, 한번 책 소개서부터 한번 그러면 쭉 진행해 주세요. 예, 이게 마릴리 피터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분 양력이 보면은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문학 석사와 정보연구 석사 학위를 받았고 예술 분야 비영리 활동,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글을 쓰는 한편 출판과 언론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지는 않지만 아원자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하며 잊지 못할 경험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보연구 석사가 아마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정보연구 석사 중에서 혹은 환경이나 사회복지 가운데서 전염병에 관해서는 꽤 관심이 깊어서 이런 책을 써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는데. 아, 돼지열병이 아프리카 건가요? 네. 아프리카 그 종자를 아프리카로 그 돼지 종자를 유럽이나 이쪽에 있는 돼지 종자를 아프리카에 가서 기르다가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는 괜히 불쌍하게 여기서 아프리카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지 에이즈랑 네. 그다음에 황열병인가 네. 뭐 다 아프리카에서 나온다. 에볼라 뭐 이게 아프리카가 70% 이상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말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땅이 문제가 아닌 예, 거지. 왜 갖고 와 거기로 이 사람을 자꾸 갖고 와 아프리카. 그러니까 되게 뭐 갖고 오는 것도 문제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염병 치료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막 되게 어려운 일들이 아닌데 그걸 못해서 계속 병이 번져나가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옮긴 분은 한양대 토목공학과 졸업하셨다고. 그렇게 토목 설계 회사에서 일하다가 번역의 길로 들어섰답니다. 이거는 이분 거의 매니아. 매니아예요, 매니아. 아니 근데 매니아. 번역을 예. 되게 다양하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과를 잘못 간 거죠. 어렸을 때 지금 학종 시대였으면 이분은 영문과 가죠. 예. 그래서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 뭐 그러니까, 이런 책들 번역하셨고 매니아야, 매니아. 커브볼은 왜 휘어지는가 이런 책도 번역하셨고 매니아 번역 매니아 영어 번역 매니아시네. 예. 그런 책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만나보고 싶네요, 이분. 야, 이 지오리란 분이요? 네. 근데 이름이 번역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요. 한번 뚫어봐야겠다. 이름이 번역을 해야 되는 이름이야. 예, 이분 잘하면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데. 예. 어쨌든 요 책을 그래서 이제 한번 학생들이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과학의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속에다가 녹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과학 중에서 그 과학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도 중학교 3학년들한테 왜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인 통제를 어떻게 네.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모르는 거야 애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5년 전부터 얘기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지 그러니까 않을까.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계속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접해본 적이 없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책들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다른 데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변인 통제 과학에서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역학이라는 건 이제 그 힘의 학문이 아니고 전염병 할 때 그 그 역학에 대해서 이것도 가장 기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됐든 의학이 됐든 간에 아마 시작점으로 봐도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역학 관련된 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되게 전문적인 서적도 나오고 어떤 책의 경우에는 그 제목이 뭐더라? 아픔이 길이 된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승섭 씨가 지은 책인데 이름 맞나? 근데 그 책이 이제 역학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사회역학,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이 어떻게 번지고 그 사회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편견에 네. 의해서 아플 수 있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서 편견이 생긴다거나 혹은 뭐, 그러니까 몸에 어떤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경우도 있지만 그 책에서는 아프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파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한센병이나 뭐 그치? 한센병의 경우도 네. 그렇고요. 한센병도 여기서도 이제 에이즈를 다루고 있고 한센병은 사실 다룰 만한 이유가 없는 병이에요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맨날, 무섭게 네, 워낙 무섭게 그렇죠? 했으니까. 네. 근데 요 책의 경우는 이제 병을 전염병들을 꽤 많이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다 유명한 병들입니다. 이게 목차가 나오나 모르겠네. 제가 네, 여기. 네, 저 그냥 이 책을 쓱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고 목차를 안 봤어요. 왜냐면 이런 책들까지 목차를 보기에는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던 아니, 것 같아요. 뭐 수업 듣는데 목차를 볼 일은 없죠. 다시 읽고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목차가 지금 첫 번째가 패스트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콜레라고, 세 번째는 황열병, 그리고 네 번째가 장티푸스고, 다섯 번째가 스페인 독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에볼라,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에이즈 이렇게 일곱 개의 전염병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똑같은 방식의 전염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전염되는 방식들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의 차이를 밝혀내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 병이 전염되는가라는 걸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 병을 밝혀낸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되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에서 대체 그 패스트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대체 패스트가 퍼져나가는 경로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콜레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황열병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건데 병들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처음 읽을 때 이 책에서 그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그 지식들이 전 너무 신기했어요. 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치료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편견을 깨준 게 지난번 메르스였죠. 병이 네. 당연히 치료되는 게 아니라라는 아니요 정말 사람 죽었어.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게 사실 신종플루만 하더라도 죽은 사람들이 있긴 해도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홍콩에서만큼 뭔가 막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죽어나고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타미플루 효율증으로 죽어나 그런 게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많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번지면 뭐 독감이 번지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병은 어쨌든 치료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메르스가 딱 번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게 전염병이 진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구나 라는 걸 처음부터 체감할 수 있었던 병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겪고 나서 이 책을 보면 요 책에서 병이라는 게 진짜로 이렇게 치유되는 과정이 있구나 라는 걸 그때의 상황과 대비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특이하게 읽었던 게 장티푸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티푸스는 지금이야 뭐 장티푸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진짜 별로 없죠. 근데 옛날에는 어쨌든 장티푸스가 너무 심한 한번 걸리면 막 왈 하나 다 쓸어버리고 네. 이런 병이었잖아요. 근데 이 장티푸스가 저 이거 읽으면서 되게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최근에 책이 한 권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티푸스 관련해서 메리 제목에 메리가 들어갔는데 그 메리 관련된 책으로 나온 게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요 장티푸스를 저는 그 책의 제목에 왜 메리가 들어갔는지 몰랐거든요. 그 책 아직 안 읽어서. 근데 요 책에서 장티푸스를 옮기는 사람의 이름이 메리예요. 근데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러니까 장티푸스 보균자인데 요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약간 맛을 보고 하녀? 하녀 같은 역할, 식모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면 그 부잣집에 장티푸스가 퍼지는 거야. 아니 실화래요. 이게 진짜 나 놀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옮겨 다니는 집마다 다 장티푸스로 죽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속 죽어 나갔는데 몰랐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장티푸스가 대체 어떻게 번졌는가 이걸 알아가려고 딱 들어와서 여러 가지의 통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잖아요. 장티푸스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체크를 해보고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병균을 옮겼을까 이런 걸 체크하다가 보니까 이 메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요리를 한 기간에 딱 장티푸스가 퍼지고 이 사람은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하는데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왜냐면 이 사람이 계속 옮겨다니면서 요리를 하면 그 장티푸스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하는데 계속 어딘가에 가서 요리를 하고 또 그만두고 요리를 하고 그만두고 이런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네. 네가 그게 진짜로 네가 장티푸스를 옮기는지 좀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어느 순간 또 어디 잠적을 해. 잠적을 해서 못 찾다가 또 어디서 장티푸스가 번졌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찾아가는데 또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메리 이제 그 뭐 체액 같은 걸 검출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장티푸스 균 보균자인데 이 사람 보균자인데 장티푸스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안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요리는 하지 마라. 그러고 뭔가 다른 일을 추천을 해줬다고 해요. 뭐 어디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일할 수 있게 뭐 알선을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디선가 장티푸스가 또 나타났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여지없이 이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자기가 또 거기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영원히 요리사로 일하지 못하게 어디다 격리를 시켜버렸대요. 어디 섬에다가. 이제 얘기가 그렇게 끝나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균자란 말이에요. 보균자고 이 사람이 요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직업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균자라는 이유에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요리를 되게 잘하는 걸로 나와요.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서 그 일을 뺏어간다. 이게 과연 괜찮은 거냐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누군가가 나는 네가 병이 있으니까 병을 옮기니까 나는 너를 안 쓸 거야가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더 큰 권력의 입장에서 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걸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자유를 침해해도 상관은 없는 걸까. 이 사람의 입장 물론 대승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선 그래도 되는 걸까. 우리나라는 처음서부터 바로 김대감집 한영 홀로 살아남았다 옵니다. 불길하구나. 그렇지, 우리나라가 죽여버렸겠지. 죽이거나 요리를 하지 말거나 그랬는데 해면 정리하든가.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티푸스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참 안타까웠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 메리라는 사람을 잘 연구를 하면 인류가 장티푸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네. 도움이 됐던 것도 네. 있을 거예요 아마. 신께서 메리를 보내 장티푸스를 좀 극복해라 라고 했는데 인간이 아둔하여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패스트 내용하고 콜레라 내용은 되게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패스트랑 콜레라 내용 안에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적인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역학이라는 것의 가장 초기 형태 그러니까 전염병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초기 형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해당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분리해서 다른 건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것만을 추적해가는 과정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서 1장과 2장의 경우는 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야기에 빠져서 읽어도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한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나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콜레라가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황열병 쪽은 저 약간 놀랐는데 이거 황열병 연구할 때 막 사람들이 자기가 막 모기에 물리고 막 그랬던데요. 네. 연구자들이 막 모기에 네. 물리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죽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황열병을 초창기 연구의 가장 세계적인 권위자가 일본. 네, 일본인 과학자였고 본인도 아마 죽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황열병을 이렇게 자기가 막 모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인 거예요. 모기에 설마 모기에 물린다고 황열병에 걸리겠어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모기에 그냥 물려본 거지. 근데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황열병에 걸린 한번 걸리면 면역이 생겼겠지. 그래서 다시 물렸는데 죽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전염병을 연구한다는 게 사실 우리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하게 이게 치료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희생이 것도 희생이 있어서 싸웠고 그래서 어쨌든 인류가 조금 진보를 한 거죠. 예, 예. 그걸 색다른 시각으로 본 총균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순수한 민족들이 그냥 몰살당한 거다. 서구의 바이러스의 힘에 의해서 또 이렇게도 또 예. 서양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좀 특이했던 게 지금 뭐냐면 콜레라가 저는 몰랐어요. 콜레라가 여전히 계속 발병을 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아이티 지진 났을 때 거기서 콜레라가 몇 명이 죽었다고 60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콜레라 때문에. 근데 콜레라를 치료하는 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깨끗한 물을 계속 마시면 된대요. 탈수 증상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계속 마시면 그냥 어느 순간 치료가 된다는 거야. 삼다수? 생수는 삼다수죠. 저희 집은 아이리스를 먹습니다. 그것도 또 나름 매니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그냥 깨끗한 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콜레라가 계속 어느 지방에선가는 퍼지는데 그 콜레라가 퍼지는 지역이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전이 벌어지는 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난민 발생 지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난 발생 지역. 이런 곳들에서 이 콜레라가 번지는 거니까 사실은 콜레라가 발생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인 분쟁이에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콜레라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백신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무슨 약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사회가 평안해지면 만들어질 수 있는 물을 좀 없어지는 거예요. 재난 구호 현장에 그쵸? 생수를 갖다 주고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콜레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 여전히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전염병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런 전염병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알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모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 모른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가 있죠. 이 마지막에 에이즈를 놓고 있는데 그래서 편견이라는 단어를 예예 예. 에이즈는 기본적으로 편견의 병이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도 가장 처음에 에이즈가 발견됐을 때는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동성애자들만 걸렸다. 모두가 동성애자였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다가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그게 아니던데 이를테면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마약을 자꾸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주사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 에이즈가 퍼지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병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루트가 다양한 데다가 에이즈 자체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에이즈는 문란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야. 혹은 에이즈에 걸리면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이즈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HIV 복균자의 경우가 모두가 에이즈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에이즈는 억제하는 약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걸렸다고 해서
뭐 옆에 오면 악수하면 뭐 걸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체액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병인데 우리는 여전히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지금 저는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면 아마 되게 꺼려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처음에 발병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세계적으로 이런 에이즈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얼마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전염되는가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에이즈라는 병은 사실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진 병, 이상하게 사람들 내리에 각인된 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뭐 콜레라, 여기 나와 있는 콜레라에 걸렸다, 장티푸스에 걸렸다, 증상이 나타나고 죽었다, 이게 먼저 나타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병들이 있어요. 에이즈도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한센병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폐병, 우리나라의 예전 폐병, 결핵. 네. 결핵 환자도 뭐 이렇게 걸리면 막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남자가 걸리는 거랑 여자가 걸리는 거랑 달라요. 여자가 걸리면 좋아해요, 결핵은. 예쁘다. 예쁘다고. 흔하게 딱 나고. 그러니까. 남자가 걸리면 몹쓸놈. 몹쓸놈이고. 여자가 걸리면 간혈인 거야. 피부는 팍. 그러니까. 하얘져가지고. 핏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병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는가, 더 중립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고 나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학에 관한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번쯤은 다룰 계획이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수잔 선택의 은유로서의 질병 같은 책 같은 책도 이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기는 합니다. 아, 뭐 서점에서 그냥 쑥 지나가다가 그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이렇게 막 꽂아놓은 책 중에서 아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딱 보다가 그 4시간인가? 한 번에 다 약속 살짝 미루고 본 그 책이 뭐였냐면은 에이즈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놓은 책이었어요.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질병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HIV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염이 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인데 나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과학자 같은 경우는 너네가 거대 권력의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무조건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아니고 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 정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학생들에게 충분히 과학적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이야기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금방 보죠, 이 책? 금방 봅니다. 금방 보고 사실 줄거리만 읽으면 더 금방 보고요. 그러니까 내용만 읽으면 애들은 다 봐야죠.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박스가 있어요. 네,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내용들도 사실 재미는 있어요. 재밌는데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애들 새로운 이거, 지식이기도 합니다. 이걸 애들이 안 읽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읽을 수 있어요. 청취자분들 여기 그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이걸 좀 읽게 해주시면 더 재미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공계라든가 뭐 요즘에 의학계열 이제 약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 약대도 지망한 학생들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필수적으로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좀 읽으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권하실 것 같으면은 이공계 쪽에서 의학계라든가 뭐 생화학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 막 이러면서 진행하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박스를 읽어야지. 네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 되는 거래 라고 얘기를 하면 읽어 이러지 마시고 어머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화학이랑 생물을 좋아하면은 이것도 되게 좋아하겠네 라고 말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좀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 뭐 페이지 수는 12,000원 페이지 수에는 맞지 않아. 항상, 아니 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시는 거예요, 대체? 이 정도면 사실 요새 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책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참고서 하나를 참고서 하나를 제가 17,000원에 만들어서. 아니, 참고서랑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단행본이 돈이 덜 들어요. 출판은 단행본이 참고서가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인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용이. 근데 참고서에 비하면은 너무 이제.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예. 근데 제목을 너무 잘 줬어요. 네, 제목 괜찮아요. 제목 너무 잘 줘서 중학생들한테는 뭐 거의 예, 중학생들 읽히죠. 1학년 정도만 돼도 사실 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3학년 정도가 읽으면 아주 100% 흡수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아, 그럼요. 저기 그 도서 목록에 쓸 게 없다면 빨리 아니 쓸 게 없다면 네. 고등학교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넣어도 됩니다. 네. 이 책 네. 괜찮아요. 놓고 빨리 읽으라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고3이 이제 이걸 읽고 감동을 받아서 뭐 새로운 걸 아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고3 정도가 되면 요 책이 1학년 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2학년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픔이 길이 된다면이나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계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쭉 학년에 대한 말씀 드렸으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2학기 도서 목록 시즌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아마 요 책을 좀 잘 읽고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언제나 뭐 늘 좋은 책. 저기 댓글도 올라왔는데 안 보셨어요? 영어책 소개 올라왔어요. 아 봤어요. 근데 영어책을 제가 여기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영어책을 여기 와서 영어를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영어 잘 못하는데 그런 걸 원한 건 아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책들의 목록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목록들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는 해드릴 텐데 찾는 방식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영어로 된 책들을 찾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문제이긴 하거든요. 구글에다가 그 해당되는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영어를 일단 치세요. 거기다가 recommended books 이렇게 쳐도 되고 그러니까 추천 도서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recommendation 이렇게 쳐도 됩니다. 이걸 치고 나서 보통 나오는 책들이 아마존에서 추천하는 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Goodreads라고 그래서 그게 아마 저기 아마존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부분일 거예요. 거기서 추천하는 책들도 있어요. 100위까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걸 세훈 쌤 보고 해달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골라서 읽으셔도 되는데 제안을 해라. 제가 이거 아마 저는 이걸 찾고 나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는지를 영어 제목들을 갖고 다 찾아요. 다 찾는 편인데 그래서 번역이 돼 있는 책들은 굿리드에 들어가 있는 책들 중에서 번역이 된 책들은 나름대로 인정이 된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한번 우리말로도 읽어봐도 괜찮은 책들이거든요. 학생들한테는 번역된 책을 그 가능하면 권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제 그 불완전한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번역되지 않은 책, 그 외의 책들, 그러니까 번역된 도서 말고 나머지 이게 빠진 책, 번역에서 빠진 책들을 추천할 넣어야죠. 수 있죠. 넣어야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뭐 맨눈을 갖고 있는 입사관들이 많거든요. 보면 뭐지 얘?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어책을 추천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목록을 만들어내는 편인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영어책들을 추천을 자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책들을 한번 모아서 나중에 한번 다시 또 겨울방학 되니까요. 네, 겨울방학 되니까 그때 한번 목록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겨울은 기니까 책도 많이 해야죠. 네. 특히 중3 학생들이 이제 12월서부터는 독서특강 형식으로 해서 저는 억지로 책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8권 정도 독후감상문까지 써놔라. 그래야 많이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도서 목록을 쓸 때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독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고등학교 과정은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기부해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음 주쯤에 집계를 다 해서 액수하고 또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모아서 지역 아동센터에 이제 도서 기부 행사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그거 뭐 행사를 해요? 방송 우리끼리. 아, 우리끼리. 나는 뭐니 뭐야 뭐 사진 찍고. 아이고 참. 우리 이거 우리도 행사야, 우리 행사. 아니 나는 막 사진 찍고 막 어디 막 기사 이런 줄 알고. 아, 그럼 그 돈으로 책을 더 사줘야죠. 그 돈으로 사람들 참그 돈으로 더 사주면 되지. 사진 찍을 돈으로. 예, 그래서 그냥 지역 아동센터에 찾아가서 필요한 우리가 이렇게 했던 필요한 책 목록들을 좀 드리고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께도 부탁을 드릴 거예요. 집에서 남는 책들 이제 주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들고 가가지고 아, 전달하겠다. 근데 남는 그렇게 책들이 조금 하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남는 책들이 보통 버리는 책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주시면은 뭐 저희가 뭐잘 확인을 물론 하겠습니다. 버리는 책들 중에서도 건질 거 많아요. 저 예전에 아니,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쯤 됐나? 일주일쯤 전에 차를 갖고 이렇게 나오려고 쭉 오는데 집 옆에 그책 버리는 종이 버리는 곳에 누가 또 책을 또 한가득 쌓아놨더라고. 그리고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한 지를 제가 이렇게 집어왔어요. 애들 보는 책인데 한 지를 집어오고 그다음에 로알드 달의 책들이 여러 개가 쌓여있길래 그것도 집어오고 호밀밭의 파수꾼 책들을 집어오고 어떻게 그막 책을 그 엄청 책을 막 버리지? 엄청 집어왔어. 그렇게 집어와갖고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있다 이사를 가는데 그 책을 지금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걸 어디 책꽂이에 꽂지도 못하고 두고 있어야죠. 그냥 바닥에 쌓아놨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그 필요한 책들일 텐데 왜그 집은 그걸 버렸대? 아이가 컸나 봐요. 대학을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분가를 했나 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 진행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온 탐정이 된 과학자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되게 대중적인 책이고요. 아마 그좀 즐겁게 이 가을을 잘 느낄 수 있게 책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청취자분들이 좀 이렇게 최근에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반드시 좀 한번 읽히고 쉽게 좀 아이와 함께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늘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